술만 먹었구나. 언니 왔어? 응. 언니 오늘 왜 그래? 의상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그거 아니고. 아니 어제 불량배를 만났는데 글쎄. 뭐? 승훈이 오빠가 승순이 안아주고 언니 모른 척했다고? 그것뿐만이 아니야. 오늘 저 오싹콘만 해도 그래. 승환이는 승순이 편만 들어주고 내 기분만 하나도 안 알아줘. 에휴 언니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에 무디대. 그래도 그렇지. 잠깐만 시집을 가면 신예가 더 제일 무섭다 그러던데 시집 가서도 승원이가 승순이 편만 들어주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? 어머! 자기야! 잠깐만! 아우 왜 이렇게 늦었어? 하루 종일 자기 기다렸단 말이야. 미안해. 됐어? 몰라 몰라. 어머 언니 알겠네. 왜 그래 두 사람? 빨리 들어와. 왜 그래 두 사람? 어? 왜 그러냐? 어, 그니까 네. 좀 늦는다고 해서 여기서 저녁 먹고 가려고. 그래. 어, 어디로 올라가? 야, 어디로 얘, 얘, 얘들아 뛰지 말고 좀, 좀 가만히 좀 앉아서 놀 수 있니, 얘들아? 어? 어머머머, 언니, 아 조카들이 좀 떠들 수도 있는 거지 뭐 풀어가지고 야단을 치고 그래. 안 그래, 오빠? 어? 어, 그럼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. 마음대로 해봐. 어, 그래 준다. 여기 준다. 어머머머머, 이거 너무 이쁘다.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네. 어머 이건 또 뭐야? 어 너무 이쁘다. 내가 해야지. 아, 저 아가씨 그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. 어머 웃겨. 그래서 언니 지금 못 주겠다는 거야? 아우 정말 치사해. 안 그래 오빠? 어? 어 저 그렇지. 의정아 나중에 또 사면 되잖아. 뭐 귀걸여가지고 왜 그래. 어휴 승순이 진짜 잘 어울린다. 괜찮은 거 같죠? 예쁘다 야. 여보세요? 어,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어제 그 깡패들 또 있어 오빠. 나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어. 또? 아, 그래 알았어 나 나갈게. 그래. 나 나갔다 올게. 어디 가? 아, 승순이 때문에? 쟤 어디 가는 거야? 승순이한테 전화하는데 혼자 못 오겠다고 전화 받더니 그냥 팍 나가던데? 그래? 응. 그래! 이 기회에 승원이가 진짜 누구 편인지 확인해보는 거야. 아 뭐야. 어 여보세요 휴지야 난데 어 지금 승순이가 버스 정류장에 있거든. 네가 좀 가서 데리고 와라. 어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. 아니 어디 갔지? 승훈아! 야 의정아! 야 너 괜찮아? 응! 네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지? 야 그럼 너 거짓말한 거야? 아니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궁금해서. 괜찮으면 됐잖아. 괜찮으면 아 진짜. 야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장난을 칠 생각을 해? 너 생각이 있는 애 없는 애야? 뭐? 그래 나 생각 두고 속도 없다. 그래서 넌 나 몰라라고 승순이만 챙겼니? 야 그게 무슨 소리야? 나도 깡패면 넌 무섭고 다리 후달리고 혼자 걷기 힘든단 말이야. 네 동생만 그런 게 아니야. 야 너 그럼 여태 그거 가지고 삐져 있었던 거야? 그래 내가 정말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기분 나쁜 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